김 카다시안 김 카더시인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INSTAGRAM을 통해 이 리얼리티 스타이자 기업가가 GQ의 올해의 남성 중한 명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다시안은 더 구체적으로 올해의 타이쿤 TI KON 워퍼 더 이어이라는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치토 CHIQS 가방과 함께 넥타이를 메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위해 엄마 크리스 제너 크리스 제이 애니아로와 언니 커트니 KORTNEY와 클로에 KHLO가 함께 했는데 이는 그녀의 SKIA EMS 사업부터 가족 그리고 고인이 된 아버지 로버트 카다시안 라버트 카더시인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SKIMS가 NBA의 공식 속옷이 되고 남성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카다시안은 타이쿤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예이와의 이혼에 대해 논의하며 궁극적으로 4명의 아이들이 사랑받고 듣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단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민감해지고 싶어 하고 어떤 나이든 겪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녀는 신문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절대 부정적인 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GQ의 최신호는 11월 28일 자로 떨어집니다.